지리산 장터목 대피소. 이곳의 하루는 늘 분주합니다. 하루 24시간을 꼬박 써도 모자란 사람들. 1년 365일 내내 사람들을 맞이하고 대피소를 지키는 사람들. 바로 장터목 대피소 사람들입니다. 이른 새벽, 대피소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따뜻하게 좀 입고 가셔야 됩니다. 많이 춥습니다. 일출을 보기 위해 나서는 탐방객 안내가 대피소 업무의 시작. 있는 거는 나중에 이웃실에 옮겨주십시오. 오시자마자 옮겨주십시오. 하지만 날씨가 걱정되는데요. 이동 중에는 가급적이면 좀 가볍게 입고. 박준태 씨의 꼼꼼한 주의 사항이 이어집니다. 도착하시자마자 바로 따뜻하게 입으셔야 돼요. 처음 출발할 때 좀 추우시더라도 가볍게 입고 출발했다가 쉬실 때는 항상 좀 몸을 따뜻하게 보온을 해야 되거든요. 그거 이제 좀 반대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준태 씨의 안내에 따라 탐방객들이 떠나고. 그렇게 장터목 대피소의 분주한 새벽도 아침으로 밝아옵니다. 지리산 6개의 대피소 가운데 천왕봉이 제일 가까운 장터목 대피소. 그래서 늘 이곳엔 많은 탐방객들이 머물곤 하는데요. 대피소의 소박한 아침 식사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군대 다닐 때 훈련하고 먹는 그런 밥맛? 이격기고 난 뒤 먹는 점심맛? 산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꿈꿔봤을 대피소에서의 아침 식사. 라면도 진수성찬입니다. 대피소에서의 하룻밤을 뒤로 하고 다음 산행을 위해 나서는 사람들. 탐방객이 대피소를 떠나면 이제부터 대피소 직원들의 청소가 시작됩니다. 첫 순서는 모포 정리. 탐방객들이 밤새 덮고 잤던 모포가 쌓입니다. 모포 정리는 조대재 씨와 이현상 씨의 몫. 야무지게 털고 깔끔하게 접는 모습이 수준급입니다. 다음 탐방객을 위한 깨끗한 배려가 차곡차곡 쌓이는데요. 300여 장이 넘는 모포 정리에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모포가 한 300장 정도 되기 때문에 저 뭐 일일이 세탁을 할 수 있는 환경은 안 됩니다. 일일이 세탁을 할 수 있는 환경은 안 되고 이제 날씨 좋은 날 일광 소독을 해가지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저희가 분기별로 이제 네 번 회기 작업을 하는데 그때 이제는 본소에 세탁한 담요가 있어요. 300장 정도. 그게 이제 올라오면 이 목포는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이제 다시 또 다음 회기 작업 때 세탁해서 다시 올리고 그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모포 정리에 뒤이어 대피소 막내 이현상 씨의 청소가 시작됩니다. 구석구석 청소하는 모습이 예사롭지가 않은데요. 예, 뭐 집에서도 집안일 청소, 빨래 뭐 다 이제 뭐 완능이 되었죠. 대피소 청소의 달인답게 걸레질까지 깔끔하게 마칩니다. 지리산 해발 1653m에 위치한 장터목 대피소. 지리산 종주를 하는 사람, 천왕봉 일출을 맞이하는 사람. 장터목 대피소는
그들에게 꿀맛 같은 휴식처가 되어줍니다. 하늘과 맞닿은 곳에서의 휴식.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은데요. 방학을 맞이해서 지리산에 처음 와서 장토목 대피소를 왔는데요. 경치도 너무 좋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도 보내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평소에 마실 때랑 다르게 확실히 위에서 마시니까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친구들하고 여기서 만나신 분들하고 같이 마시니까 확실히 커피가 더 맛있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 시간 대피소 사람들의 아침 식사가 시작됩니다. 대피소 청소와 정리를 마친 후 늘 늦은 식사를 하신다고 하는데요. 매일매일 동고동락을 같이 하는 대피소 사람들. 한 가족이나 다름없이 보입니다. 네, 이제 실내 정리가 다 끝나고 나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이 시간대 이제 아침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부터 움직이니까 좀 많이 배고프죠. 그래서 뭐 그래서 더 맛있습니다 지금. 식사를 마치자마자 취사장으로 이동. 취사장에서도 청소의 달인 이현상 씨가 실력을 발휘합니다. 탐방객들이 밥을 짓고 또 반찬을 만드는 장소인지라 더욱 신경 써서 닦고 또 닦는 대피소 사람들. 그 덕에 탐방객들은 지리산 하늘 아래에서 더 맛있는 식사를 맛볼 수 있는 거겠죠? 한 명이 쓰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뒷사람들 생각해서 음식물 같은 거나 쓰레기 좀 잘 치워주시고 그리고 일종의 여기 테이블은 밥상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힘들다고 올라가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면 언젠간 여기가 또 무너지고 하니까 또 밥상이다, 자기 집 밥상이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식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번엔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해야 하는 시간. 일단 남은 음식물 쓰레기에 물기를 빼주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예, 우리나라 음식은 좀 따뜻한 국물을 먹어야 하는 국물하기 때문에 이 잔반 음식물 쓰레기 중에서도 이제 국물이 거의 한 50% 반 이상을 반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물을 거른 다음에 여기 나머지 이제 음식 쓰레기는 여기 이 채 위에다가 올려놓습니다. 대피소 일. 쉽지만은 않아 보이는데요. 지금 한 달이 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잘 모르는데 그래서 선배님들이 좀 많이 도와주시고 많이 알려주시고 친절하게 잘 가르쳐주시고 배려를 많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막내로서 지금 뭐 굳은 일이든 뭐든 열심히 하려고 지금 그런 열심히 하는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지리산. 천혜의 장관을 품은 지리산의 자연을 지켜내는 것도 대피소 사람들의 몫인데요. 탐방로 순찰을 하기 위해 길을 나섭니다. 네, 지금 탐방로 순찰하고 탐방로엔 쓰레기도 수거하고 좀 비박할 수 있는 곳에 지금 가가지고 단속도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지리산 속속들이 순찰을 이어갑니다. 여기도 예전에 그 탐방객들이 대피소 인근에서 체류가 안 되기 때문에 야영이나 비박을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상나무로 지금 훼손지를 복원했고 그리고 인근에는 고사목으로 가지고 이렇게 탐방객이 못 들어오게끔 이렇게 제가 보호막을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길가에 쓰러진 나무를 옮기고 안전한 탐방로를 만드는 팀장님. 그리고 이렇게 쓰레기를 꼭 이런 안쪽에 이렇게 탐방객 분들께서 이렇게 버리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구석구석에 이렇게 다니면서 쓰레기를 줍고 있습니다. 뭐 담배꽁초부터 해가지고
작은 쓰레기라도 용납할 수 없다. 깨끗한 지리산 자연 환경을 위해서 샅샅이 쓰레기 수거도 완료. 매일 산을 오르내리는 일이 쉽지만은 않지만 이렇게 길가에 핀 야생화가 힘이 되어줍니다. 지리산에 자생하는 다채로운 야생화, 대피소를 더욱 빛내준다고 하는데요. 이번엔 발전기 점검을 위해 정우석 씨가 나섰습니다. 꼭 필요하지만 늘 모자란 대피소의 전기. 그래서 발전기 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업무인데요. 매일매일 점검하고 관리하고 또 깨끗하게 닦아줍니다. 최대한 화석연료를 사용을 하지 않고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다 보니까 전력이 많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는 이제 탐방객께 불편한 사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투목 같은 경우에는 전력상 문제가 있어가지고 햇반을 떼어 드릴 수 없는, 전자레인지를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는 탐방객 여러분께서 이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기를 아껴 써야 하는 대피소. 환풍기 점검을 위해 화장실을 찾았는데요. 여기는 재래시 하단이 되다 보니까 환풍기를 사용해야만이 밖으로 가스를 배출을 합니다. 암모니아를 배출하기 때문에 냄새가 덜 나고 대주는 대로 전력을 많이 먹는 장비가 되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탐방이 없을 때는 전력을 아끼고 탐방이 많이 있을 때는 좀 전력을 가동을 해서 환풍기를 켜주고 있습니다. 장토목 대피소에서 탐방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장터목 대피소를 예약을 하신 탐방객분들은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대피소 안쪽 매점 접수실로 오셔서 자리 배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후 5시를 조금 넘긴 시간, 대피소 입실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대피소가 없으면 저희가 이렇게 못 다니죠. 2박 3일씩 점주를 한다든가 어떻게 다니죠? 먼저 대피소 예약자들을 일일이 확인합니다. 입실은 원칙적으로는 6시에 입실을 하는데 기상 현황이나 저 탐방객분들 오시는 컨디션 봐가지고 한 1시간 정도는 저희가 일찍 입실을 할 수 있습니다. 아, 백무동을 내려가셨고 그럼 세 분 다 같이 내려가셨네요. 네, 그러면 여기는 당일 취소 해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예약자가 한 6분 정도 안 오셨는데 그래서 이제는 걱정이 돼가지고 어떻게 오시나 안 오시나 지금 확인차 전화하고 있습니다. 조 대재 씨는 예약자 모두 안전하게 대피소에 입실하기까지 꼼꼼하게 점검하고 관리합니다. 저희가 이제 호실이 이제 사무실밖에 없습니다. 호실 사무실 있는데 이제 남자 여자 비율을 봐가지고 예약하시는 분들이 오시면은 다시 이제 자리 배정을 여기서 현장에서 자리 배정을 다시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사용했다는 이거 사용 영수 중이고. 그 뒤를 이어 현상 씨가 모포를 나눠줍니다. 여기 모포 내장 여기 있습니다. 부장씨. 감사합니다. 사랑하시고 오늘 반납은 여기 앞에 쌓아놓고 나가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담요를 항상 나눠드리면서 다음날 아침에 사용한 담요는 여기 앞에 담요 보관실 앞에 반납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있는데 또 몇몇 분들은 그냥 그대로 이렇게 허물 벗듯이 나가가지고 그냥 담요를 그 자리에 두고 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조금 이렇게 동참을 협조를 해주시면 저희가 일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 명 한 명 예약자들의 입실이 완료되자 대피소 매점도 바빠집니다. 좋습니다. 예.
맛있게 드시고 예. 음식물은 대피소 안에서 드실 수 없고요. 예. 음식물 섭취는 밖에서 해주십시오. 치사 도구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라면이나 햇반 최대한 좀 무게를 좀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또 허기 또 채우기에는 또 가장 좋지 않습니까? 라면이나 햇반이 좀 많이 나가는 편이고 치사 도구가 없는 당일 살인 같은 경우에는 백도라든지 황도 이렇게 열량이 높은 음식을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대피소 매점엔 꼭 있어야 할 것만 있습니다. 허기를 채워줄 라면부터 밥 그리고 각종 생활용품이 탐방객의 편의를 위해 기다립니다. 그렇게 대피소의 바쁜 시간은 흘러 고요한 밤이 찾아왔습니다. 탐방객들이 저녁 식사를 준비할 무렵 대피소 사람들도 저녁 요리를 만듭니다. 오늘은 한식 요리사 자격증을 보유한 팀장님이 저녁을 준비하는 날. 아, 저희 산에 있다 보니까 재료가 한정적이다 보니까 있는 재료를 가지고 맛있게 요리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끼 식사를 만들어 먹어야 하는 대피소의 특성 때문에 직원들은 모두 요리 솜씨가 일품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팀장님의 특별 요리인 오삼불고기가 맛있게 익어갑니다. 체력을 보충해줄 밥도 완성. 오늘 고생 많이 하셨는데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아, 네, 잘 먹겠습니다. 많이 드십니다. 매일 만들어 먹어야 하는 밥이 귀찮기도 하지만 이보다 더 즐거운 시간도 없겠죠. 헬기가 지금 또 저기 밑에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빨리 작업을 끝내야 이제 시내 물품이 들어와서 탐방객들한테 이제 제공할 수도 있고 서로에게 힘을 실어주는 든든한 저녁 식사. 하지만 대피소 사람들의 하루 일과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장터목 대피소에서 탐방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9시에 소동을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탐방객들이 모두 잠을 청하는 시간. 준태 씨가 어디론가 전화를 합니다. 대숙이 들어온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밥을 그래 달래. 그래, 어머니랑 조심히 갔다 와. 임신 중인 예비 신부와의 달콤한 통화인데요. 그래. 그 또 뭐 너무 붙어 있으면 좀 뭐 또 부부 사이가 안 좋아진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차라리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배속에 아기까지 생기고 하니까 솔직히 더 그립네요. 자주 만나지 못해 그리운 연인과 가족을 뒤로하고 팀장님과 현상 씨는 야간 순찰에 나섭니다. 혹시나 비박 하시는 분이 있거나 또 밤에 약주 드시고 또 늦다고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안전 불감증에 의해서 사고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밤에 순찰을 다니고 특히 또 대피소 시설물 정비공사 때문에 이렇게 각종 자재가 있습니다. 이게 또 사고가 날까 봐 이렇게 밤에 순찰을 다니고 있습니다.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대피소 사람들의 일과 야간 순찰은 계속되는데요. 날씨도 많이 춥고 자녀를 하시는 일정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일찍 가서 들어서 주무십시오. 네네네. 혹시나 하는 안전사고를 대비해 꼼꼼하게 순찰을 마칩니다. 그제서야 대피소는 바빴던 하루를 마감합니다. 다음 날 아침 지리산에 밝은 하늘이 열렸습니다. 청명한 하늘이 유독 반갑게 느껴지는 날. 그 이유는
좋은 날씨 덕분에 헬기 화물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예, 날씨가 좋아져가지고 헬기가 조만간 뜰 계획입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버리지 못하고 정리만 해두었던 쓰레기를 헬기를 통해 내려보낼 준비가 한창입니다. 예, 이게 한 3개월 정도 모인 배자재라든지 일반 쓰레기 3개월 정도가 모인 겁니다. 그리고 톤수로는 한 망에 한 2톤 정도 되고요. 지금 헬기 작업을 시작하면 이제 내릴 계획입니다. 드디어 세 달 만에 대피소를 찾은 헬기. 대피소에 필요한 물품을 싣고 반갑게 다가오는데요. 기상 상태가 좋을 때 빨리 작업을 마쳐야 하는 상황. 대피소 사람들의 손길이 분주해집니다. 가져온 물품은 잘 내려놓고 대피소 쓰레기를 갖고 내려가는 헬기. 대피소 사람들의 마음 또한 가벼워지는 시간입니다. 이제 헬기가 싣고 온 물품을 대피소에 차곡차곡 정리만 하면 되는데요. 지게 지고 나르기 시작합니다. 힘들긴 해도 그저 든든하기만한 시간. 비었던 대피소의 창고가 차곡차곡 들어차고 대피소 사람들의 마음도 뿌듯해집니다. 그리고 헬기 작업 후 하산을 위해 짐을 꾸리는 준태 씨. 뭔가 설레임 가득한 모습인데요. 내일 이제 웨딩 촬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밑에 이제 예쁜 신부가 기다리고 있어서 마음이 참 급하네요. 빨리 내려가고 싶습니다. 5일간의 대피소 근무를 마치고 하산하는 시간. 발걸음마저 가볍습니다. 좀 힘든 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 지리산 국립공원 관리공단 장통옥 대피소에 근무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제1호 지리산 국립공원을 찾아주시는 탐방객 여러분께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기 장통옥을 찾아주시는 분들께서는 좀 더 안전에 신경을 좀 더 써주시고 항상 안전하게 즐겁게 산행을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